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이썬에서 여러 줄의 문자들을 조금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제는 이미 제가 좀 작성을 해놨고요.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위에는 이제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쭉한 줄로 썼습니다. 중간에 문단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문장 정도를 제가 이렇게 쭉 작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텍스트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문단을 나눠가지고 작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두 개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파이썬에서 문자를 입력을 할때 보통 이제 싱글쿼터나 이제 더블쿼터로 묶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싱글쿼터 대신 더블쿼터를 작성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결과값들을 한번 좀 미리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요거는 살짝 제가 빼놓고 결과값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F4를 눌러가지고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줄로 쭉 나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칸을 좀 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엔터를 입력하시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얘가 새로운 문장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F키를 누르면은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도 하지 않았고요. 마무리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새로운 코드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줄바꿈. 우리가 나누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형식으로 사용할 때는 여기다가 특정한 문자들, 특수 문자들을 이용해서 줄바꿈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역/n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로그램 할때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역/n이라고 하고 다시 실행을 시켜 주시면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가 만약 특정한 문자들을 중간에다가 넣고 싶어요. 특히 이제 싱글쿼터나 더블쿼터 같은 경우가 문자를 이제 묶는데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다가 싱글쿼터를 집어넣고 나는 여기다가 이제 어떠한 특정한 문자들, 특수 문자들을 난 이렇게 싱글쿼터를 넣고 싶어. 그러면 이제 색깔이 변하잖아요. 말 그대로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제 딱 묶여지는 거고, 뒤에는 또 뒤에는 또 다른 코드가 돼버리는 것이죠.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것도 오류가 발생을 하죠. 물론 이제 더블 커터라고 하는 것들을 넣으면 정상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싱글 커터 안에 이제 더블 커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하지만은 이것을 처음부터 더블 커터로 또 묶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고려를 해야 하는 겁니다. 고려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싱글쿼터라는 것을 나는 표현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이 안에 역슬러시, 그 다음에 싱글쿼터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또 입력이 돼요. 문자가.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다 싱글쿼터가 들어가는 거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긴 문자열. 나는 이게 긴 문자열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파이썬에서 나중에 뭐 GUI 프로그램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출력문들을 좀 멀티로 난 표현을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그러면 표현하면 되냐? 아까 저희가 잠깐 봤던 요 예제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 예제로요. 그러면 이게 멀티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싱글쿼터가 이렇게 세 개가 붙은 겁니다. 세 개요. 더블 커터로 세 개로 붙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더블 커터로 세 개를 만약 붙이고 뭐 싱글 커터 붙이고 그 안에다 그러면 특수 문자들을 섞어가지고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싱글 커터를 만약 하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는 오류가 안 발생하죠. 지금 현재 보면 더블 커터를 붙여도 되고 싱글 커터를 해도 되고 특정한 문자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역/n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 문자열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여러 가지 특수 문자가 들어갔음에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저희가 출력을 직접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F5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자유롭게 입력을 하시더라도 상관이 없다. 문자가 입력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줄 정도를 표현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뭐 추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멀티로 좀 여러 문자열들을 좀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싱글쿼터 3개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블쿼터 3개를 붙이셔도 되는데 보통 싱글쿼터를 붙인다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 줄의 문자열들을, 여러 문자열들을 여러분들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이 파이썬 코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